저는 경인청 합격자 최윤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30대이고 4개월 정도 공부하여 합격했습니다. 계리직은 어떻게 알고 준비했나요? 네, 저는 다른 직렬의 공부를 하다가 같이 캠스터디 하시는 분이 계리직렬을 공부하고 계셔서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행정직 준비 기간에 계리직을 알게 된 거네요? 네, 행정직 수험 생활을 하는 도중에 이제 계리직을 알게 되어서 네. 그런 직렬이 있구나 하고 이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행정직과 비교해서 계리직의 장점은 무엇인 것 같아요? 일단 영어 문제가 가장 다른 직렬에 비해 적다는 게 수험생의 입장에서 부담이 적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좋았던 점은 다른 직렬에 비해 업무 범위가 많지 않아서 부담감이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리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직에서 계리직으로 전환했는데 네. 전환할 때 좀 어려움은 없었나요? 일단 조금 생소한 과목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었지만 이제 한번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유상통 선생님들의 말씀에 따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일반 행정직을 했으면 사이트를 했다고 아까 들었는데 거기도 계리직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유상통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다른 사이트에서 행정직 공부를 했을 때 조금 강의만 너무 주입식으로 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공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계리직렬은 다른 좀 더 전문적인 사이트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하던 중에 이제 계리직은 유상통이다 라는 그런 글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검색을 딱 하면 네. 위에 광고 뜨고 그러잖아요. 아, 저는 광고는 일단 안 봤고요. 네. 이제 수험생 카페에 계리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거를 들으시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근데 네. 초성으로만 되지 않았나요? 그래도 워낙 독보적이기 때문에 유상통이라는 거를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아,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네. 검색해서 초성만 보고 아 이곳이 유명하구나 그걸 알고 바로 결제하셨나요? 아니면 좀 고민하는 사이트가 있었나요? 다른 사이트랑은 고민하지 않고 제가 계리직을 시작해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네. 유상통에서 특히 도움됐던 강의와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유상통에서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강의는 컴퓨터 라이브 특강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제 강의만 계속 듣다 보면 선생님과 저와 소통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지루할 수 있는데 라이브 특강을 통해 소통을 계속 해주셔서 이 라이브 특강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그날 제가 공부한 거 뭐 정리도 해보고 함께 대화도 해보고 우리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서 공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컨셉을 한번 잡아볼게요. 수험 기간 내내 지루하지 않고 제가 이제 가야 되는 방향을 계속 다시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또 좋은 서비스 있었나요? 저는 다른 서비스들도 다 너무 좋았는데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공부하자고 암기팁을 준비해 주시고 같이 으쌰으쌰 해주시는 것들이 황금보 중단, 법재계 온전, 본부분리 체스펀 이렇게 여러분 한 세 번만 하시면 계속 따라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EMS로 보낼 수 있다 없다? EMS로 받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EMS 프리미엄으로 접수를 해야 된다. EMS 프리미엄으로. 왜 그래요? 너무 감명 깊고 좋았어요. 네, 그럼 이제 과목별 학습법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컴퓨터 성적이 꽤 좋네요. 컴퓨터 일반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컴퓨터 일반은 처음에는 기본서 강의를 듣고 그 이후에 기출문제 1회독을 하고 나서 컴퓨터 라이브 특강으로 계속 선생님이 집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복습하고 그 진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편과 금융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네, 우편 상식은 이제 고민성 선생님과 이종학 선생님 강의를 듣고
제가 이제 기본서 교재에 나와 있는 교재를 다시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 진도를 많이 나가기보다는 선생님이 해주시는 포인트가 어디인지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공부하였습니다. 금융상식은 교재 자체가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서 가독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과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상 문제집을 구매하여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해 보면서 교재에 체크하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확인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네, 목표는 성적이 좀 좋은데 금융은 생각보다 점수가 조금 낮은데 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나요? 네, 제가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하여 이제 보험 상품을 버리자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보험 상품을 하지 않고 다른 파트를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보험 상품이 많이 나와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커밀 성적 좋고 다른 과목 성적이 좋아서 합격할 네. 수 있었습니다. 주 3회 오프라인 스터디 하셨다는데 꽤 많이 오프라인 스터디를 했는데 어떻게 네. 팀원끼리 네. 잘 맞았나요? 네, 너무 다행히도 팀원분들이 주 3회 괜찮다고 해주셔서 오전 11시부터 3시까지 항상 고정 시간대로 주 3회 만나서 스터디를 하며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유상 통해서 모의 면접도 했잖아요. 네. 그럼 어땠나요? 모의 면접하고 나면은 좀 개운하고 홀가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다녀와 보니 마음이 조금 아프고 무겁더라고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의 면접을 통해 깨달았고,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실제 면접은 어땠나요? 네, 실제 면접도 모의 면접과 마찬가지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모의 면접과는 조금 다르게 긴장을 해도 계속 웃는 얼굴로 면접관님들에게 밝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슬럼프가 꼭 있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그런 네. 슬럼프 어떻게 넘겼는지 말씀해 주세요.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슬럼프가 꼭 오긴 하더라고요. 저는 안올줄 알았는데 슬럼프가 와서 제가 왜 게리지 공무원이 되고 싶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직자가 되면은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 검색도 해보고 의상동 카페에 있는 현직자들의 게시글도 많이 봤고요. 그 현직자분들이 직접 SNS 하시는 글도 많이 찾아보고 제가 마음을 다잡고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나에게 유상통이란? 나에게 유상통이란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저에게 항상 이렇게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올바른 길로 가게 도와주시는 좋은 영향력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배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당장은 점수가 잘 나오지 않더라도 계속 실수를 줄여나가는 습관을 가지고 실수를 계속 줄이다 보면은 꼭 시험날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계속 하시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역량을 크게 발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게리직 합격은 유상통!